SK하이닉스가 출자한 특수목적 회사 SPC 가 매그나 칩반도체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사업부를 5,300억 원에 인수했다. 매그나 칩은 16년 전인 2004년 SK하이닉스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 가 경영난으로 매각했던 비메모리 사업 부문이 모태인 회사다. 예식구 SK하이닉스서 재투자 매그나 칩은 31일 파운드리 사업과 청주공장, 펩사을 국내 3호 투자 펀드 운용업체인 알케미스트 캐피탈 파트너스 코리아 크레디언 파트너스가 설립한 SPC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총 4억 4,500만 달러, 약 5,300억 원이다. 두 펀드 운용업체가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매그너스 사모 투자합자 회사 PEF에는 새마을금 보증항해와 SK하이닉스가 주요 출자자 LP 자격으로 각각 50% 플러스 1조 49.8% 출자했다. 매그나 칩은 8인치 200mm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해왔다. 김영준 매그나칩 대표는 전략적 평가 결과 매그나칩 이사회 경영진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업체에 매각하고 디스플레이 전력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딜의 투자자로 나선 SK하이닉스는 DRAM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지만 100%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를 통해 8인치 200mm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0일 제출한 2019년